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우리 잠언은 지혜에서라고 합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삶의 지혜를 잘 담고 있는지 읽다 보면 너무나 정말 감탄하게 되죠. 그 잠언서를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일천번제를 쌓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너무 합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제가 서론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나 오랜 수련을 통해서 아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은 자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의 지혜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3장은 잠언 중에 잠언이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 너무 애틋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대하여 내 아들아 하면서 주는 글이 1장부터 9장까지 15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이 15가지 교훈 중에서 특별히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네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절반이 이 네 가지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사이에 그 네 가지 교훈, 그것도 내 아들아 하면서 주는 애틋한 그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누구일까? 성경에 특별하게 누구라고 지칭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 르호보암은 정말 세상에 없는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아버지로부터 지혜의 권면을 받았지만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는 망한 것이죠. 분열되고 망했습니다. 한 일례로 이제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에 그 지혜로운 원로들이 또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삶이 너무나 궁핍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금을 좀 감면해 주셔서 백성들이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백성을 위한 지혜로운 권면, 인자한 왕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더 열심히 섬길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 친구들 젊은 보좌관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좌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확 매겨버리고 더 권력으로 강하게 그들을 압제하면 그들이 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정권이 된 것이죠. 그 결과로 두 지파만 남겨두고 열 지파가 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는 두둔강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나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에서 얻은 것 아니라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그리하면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교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정말 르호보암이 이 교훈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교훈을 그리하면까지 이어지는 그 복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장수하는 복과 평강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장수하는 복, 복이긴 복이지만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아도 한숨과 괴로움과 고통만 가득한 인생을 산다면 하루하루 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 긴 삶을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아야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정말 행복하구나, 오늘 나에게도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구나, 아, 내가 오늘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구나, 아, 내가 또 오늘 교회를 가는구나.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웃는 것 같은데 이건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많은 목회자들도 사실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최고로 즐거워해야 되는 목회자들이죠. 정말 이 일에 전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목회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그래요. 이번에 산상성에 갔을 때 우리 강성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목회는 참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쉽고 재밌대요. 그런데 너무 성도들이 너무 재밌는 거를 탐내가지고 다 목사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목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약을 발라놔가지고 목사 못되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동의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 참 복된 복입니다. 가족이 다 오래 사는 복 참 복된 복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고 형제가 먼저 간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 이 은혜, 오래 편안하게 살고 또 평강의 삶을 사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여,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다 구비된 거예요. 완벽하게 구비된 곳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하나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 선악과는 선악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신앙의 입문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난제 중에 난제가 선악과 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냐,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질문합니다. 선악과라는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 그 하나의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뜻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일들마다 참 잘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까닭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깨달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뭘 안 해서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야 오늘은 텔레비 보지 마라고 얘기하면 평생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오늘 너 오늘 너 혼나야 돼. 너 오늘 텔레비도 보지 마, 핸드폰도 만지지 마. 오늘 너는 공부만 해. 왜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날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개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과 순종의 그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편적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선물을 줬잖아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성경을 마음 깊이 새기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결정할 때 순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평소와 다른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갈릴리에 잠시 머물 때에 한 유대인 회당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아침 이제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책에 썼습니다. 이제 유태인 회당에 아침에 들어가는데 7시 30분이었답니다. 7시 30분에 회당에 어린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10대 아이들이 14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몇 사람 또 중년의 몇 사람 이렇게 모여있었답니다. 아주 조그만 회당이죠.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근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자 그 탁자 위에 이렇게 이제 중앙에 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식의 성경을 하나 딱 갖다 놨답니다. 그 한 아이가 이 성경을 펼쳐져 있는 성경 부분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 성경 읽는 아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거의 뭐 책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듣는 아이들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정도로 막 장난을 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성경을 막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광경이 신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 두루마리 책 전체를 전부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대. 10대 아이들이 책이 다 전체를. 그러니까 오늘 읽을 구절을 읽는데 너무나 식은 좀 먹기고 껌 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얘기해. 애들도 다 아는 거니까 뭐 맨날 들었던 거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듣고 있어. 즐거운 즐기는 시.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합시다. 오늘 성경을 좀 읽읍시다 하고 3355 모이고 구역에서 모이고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 모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각 공부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책 피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고시 공부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어렵고 볼펜으로 써가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라 즐기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말씀과 삶이 그냥 하나였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었고 외웠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 성경 낭독 시간이 아침 식사 시간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들을 때에도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라든지 우리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구영 예배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진지하고 너무 어려운 것은 성경을 밥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고
우리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실 때 무슨 차이를 가지고 반석이고 모래이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믿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실천의 문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이렇게 강팍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 평강의 복과 장수의 복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또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리는 뭡니까? 변함없는 것이죠.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가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옳은 일인 것, 정직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러면 인자와 진리로 사신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쉽게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 먼저 읽을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보시고 또 공생애, 드러나신 공생애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셔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은 위로하셨습니다. 강팍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책망하심으로 약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저분 참 귀한 분이구나 라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돼, 나는 다른 사람 별로 칭찬도 뭐 책만도 별로 난 구애받지 않아, 나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진리고 내가 정의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삶은 뭐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구제하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하고 고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육신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인자와 진리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한평생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제하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삶. 또 하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자와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떠나서
이 두 가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전도도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겠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균형이 깨진 삶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선행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화가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은퇴했어요. 일찍 은퇴해가지고 정말 내 나머지 인생을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 해서 해변가에 좋은 집을 짓고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40년 동안 조개를 줍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개 껍질. 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조개 껍질이 전시되어 있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볼거리는 되겠지만 너의 인생 절반을 어디다 쓰고 왔냐? 조개 껍질 줍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죠. 무가치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개 껍질이나 모으는 인생,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빌딩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자동차를 수집하고 박사학위를 수집하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 인생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선행과 복음을 위해서 증거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관성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장례식장 앞에서,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앞이라 그래서, 하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100년 너무 많이 봤나요? 하여튼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옵니다. 오죽하면 비석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쓰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아까운 분 가셨다, 저런 분은 조금 더 사셨어야 하는데,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거 저분이 지어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예. 노래방을 안 가셔서 아셔야지.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원천가정 여러분, 빛나는 생에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여기 받는, 정말 귀중히 여기 받는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개념은 인도의 개념보다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인도는 그냥 갈 길을 인도하는 건데 지도는 뭐냐면 가다가 막힌 길이 있으면 열어주신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맞기라, 여기 맞기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신뢰라고 나와 있어요. 신뢰. 맡기는 건 신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흔한 예이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예쁘게 꿰매주세요,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너무 길게 수술 매수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분 내에 수술을 끝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참견을 하고 저 마취시키지 마세요, 눈 뜨고 볼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진상 환자 아닙니까 이거 진짜. 택시를 타셨으면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 빠른 길로 가주세요, 잘하시는 길로 가주세요. 그게 제일 덕담이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깜빡이 키세요,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세요? 저기 안전턱 있는 거 모르세요?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속도 줄이세요? 뭐 속도 느리세요? 막 그러면 기사가 중간에 내 당신이 운전하세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핸들을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왼쪽 가주세요, 오른쪽 가주세요, 서주세요, 그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죄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내가 힘을 탁 빠지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할 때 더 강해져야죠. 내가 뭐든 좋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게 아직도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죠. 꼭 망하고 깨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야 하나님 두 손 들고 갑니다. 이제 내 인생 주님 앞에. 그거는 그때 맡기는 거는요, 누구든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진짜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다 뜻대로 되지도 않게 하시고 자꾸 예상 밖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벌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혜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맡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목회 중에 갑자기 저에게 좀 상담 좀 하자고 찾아온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도 했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인물도 좋고 어느 면 안에서 사실 빠질 게 없어요. 어느 면에서도 좀 어느 대형 교회 갔다 놔도 될 만한 아주 인재 목사입니다.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한 교회가 수년이 됐는데 몇 년 만에 금방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건물도 얻고 정말 금방 부흥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나 다 생기니까 교인이 한 번에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된 상태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목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 안 부르셨구나라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다가 결국 목회를 안 하기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를 한번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저랑 만나기로 약속을 딱 해놓고 그날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로 하고 오는 순간까지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목회를 포기하지 않기로, 일단은 버티기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목회 그만하겠다면 저한테 혼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낙심했는지 참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가 지금 목사님의 상태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목사님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예상 밖으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약해지셨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왜? 지금,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잘 되든 잘 못 되든, 건강하든 약하든, 재물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와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리라. 이 뜻은 뭡니까? 창고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포도즙 틀도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꽉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창고에 물건이 쌓여지고 포도즙 틀에 포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과거에 없었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설교 1, 2, 3까지만 했으면 참 은혜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네 번째가 생겨가지고 좋다 말았어요. 완전히 헌금 설교로 끝내는구나. 이거 참, 여러분 한번 잘 설득을 당해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강이 나오면 바다가 나오면 열어주셨어요. 대적이 나타나면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지 않은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셨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마치 어린아이를 챙기듯이,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챙기듯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고 정착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이 딱 나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신, 야, 내 거 돌려다오, 내 거 돌려다오. 하나님이 주신 거, 40년 동안 먹이신 거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평생 못 갚을 거예요. 그 빚은 너무너무 많은 빚이라서 평생 못 갚을 거예요. 파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었다는 증거를 보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하는 증거. 전에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 너는 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생겼으니까 증거를 내게 줘. 그것이 바로 소득의 10의 1주문이다. 초소산물의 10분의 1, 우양의 10분의 1, 첫째로 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난 평생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그냥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평생 주세요 주세요, 배고파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드려진 예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주간 여름 산상성회 중에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10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인 하근수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본교회 자기 당신의 교회에 찬양 인도자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개 집사 나와 얼굴을 보여주고 그 부부를 이렇게 세워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라 그래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하고 간증을 하더, 이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찬양 인도자인데 10년 전에 이제 부도를 당한 걸 만났습니다. 한 10여 명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너무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자기가 너무 회사가 각박하고 어려워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하면서 못 드렸는데 여기 헌금 가져왔습니다 하고 천만 원을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천만 원을 10년 전에.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참, 당신 회사 지금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 붙고 난리가 아니라며 천만 원을 헌금 내지 말고 가서 빨리 급한 불 끄라고, 목사님이 돌려보내 돈 안 받겠다 그래,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가진 전재산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목사님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없는데, 어차피 망했는데 마지막 이거 막 조금 갖고 있으면 이제 금방 뜯기고 없어질 건데 하나님 앞에 빨리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받았답니다. 받고 마음껏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반, 3년이 되지 못해서 부부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3천만 원 헌금을 가지고 왔더니, 3천만 원을 어떻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회사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는데 요거 빨리 드리지 않으면 또 못 드릴 것 같아서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 또 드렸다는 거예요. 10년이 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만 하면 잔소리죠, 그죠? 이렇게 세우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 교회에 11조 랭킹 순위에 드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 거기 교회가 한 2,5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새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물질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심은 적이 없는데 난 물질의 평안함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99% 맞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심었어요. 부모가 심은 거예요. 눈물로 땀으로, 꼭 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개척교회 하실 때 그 손끝으로 피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후대는요, 내가 심은 것 같고 먹고 살아요.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드린 물질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물질이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 좀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드릴 수도 있죠. 그거 자랑거리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지금 가진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님,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거? 예?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남는 장사는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던킨도너츠 창업주인 로지엠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성공 실패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넷째,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